김무성이라는 사람 있죠. 김무성이라는 사람이 이제 친일파 아들로서 2012년 대선 때는 노무현 대통령의 NLL 조작된 정상 발언을 가지고 국장 가서 읽어서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친 이런 거짓말도 잘하는 흉악한 자죠. 이 사람이 또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무성이 이번 총선에 나오지 않겠다.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이번 총선에 불출마하겠다 했는데 갑자기 출마를 번복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출마 번복 김무성. 대란을 맞더라도 호남에서 이유는 딱 이 제목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과연 친일 매국노 아들답죠. 분명한 실수가 있는 것입니다. 호남에 가서 계란 맞으면 그게 지역감정으로 번져서 의석수가 많은 영남에서 승리를 할 것이다. 딱 제목만 봐도 감이 안 옵니까 여러분? 총선 노림수로 서울의 소리 기사입니다. 노림수로 지역감정 조장 꼼수 지적. 정말 국정교과서도 앞장서서 역사 왜곡 친일파 자식 아니랄까봐 제가 한번 만나서 응징취재를 했습니다만 못된 짓 해놓은 최고의 앞장을 씁니다. 이 지역감정 조장 이거 또 해서 총선에 이겨보려고 이 술술을 부리는 김무성 기억해 주십시오. 왜 이 자가 불출마 선언을 번복하고 내가 광주로 출마하겠다고 했는지 이건 바로 지역감정 조장입니다. 한번 기사를 읽어보죠. 자유한국당 김무성이 야권 통합이 이루어지면 광주 여수 어느 곳이든 당이 요구하는 곳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이자는 당선이 목표가 아니고 지역감정이 목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무성은 8일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불출마 선언을 했지만 험지에서 출마해서 떨어지는 게 통합된 신당에 도움이 되는 길이라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계란을 맞더라도 호남에서 나라 망치고 있는 문재인 정권 심판을 외칠 각오가 되어있다라고 했다. 김무성은 호남 험지 출마의 전제 조건으로 야권 통합을 제시했다. 김무성은 야권 통합이 너무 시간을 끌고 있어 답답한데 다음 주 초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 국민들 마음이 전부 돌아설 것이라고 이는 얘기했고 그는 사회주의로 변해가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 황교안과 유승민 개인의 체력과 자존심을 따질 게 아니라 닥치고 통합을 해야 한다라고 했다. 여권은 한몸인데 야권은 갈라진 상태로 선거를 치르면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고 했죠. 또 우파 세력은 나 때문에 분열해 싸우지 말고 하나로 뭉쳐 문재인 정권과 싸워달라는 이 얘기 중요합니다. 얘기 중요합니다. 이 비열한 친일파 자식 박근혜 메시지를 좀 달라. 박근혜가 뭐 선거 여왕이라고 했죠. 그래서 박근혜 여론조사하면 얼마나 박근혜를 선호하는지 지금도 한 박근혜 선호도는 70% 30% 정도 될 거라고 보는 박근혜한테 이런 메시지를 보내달라. 이런 비열한 인간이 또 했네요. 나는 박근혜입니다. 우파 세력은 박근혜 때문에 분열을 싸우지 말고 하나로 뭉쳐 문재인과 싸워달라는 박근혜 옥중 메시지를 내주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다. 박근혜 메시지만 하나 받으면 선거에 승리할 수 있다. 박근혜 애국심을 믿는다라는 망언을 또 했죠. 이런 과연 친일파 자식같이 그 비열한 짓은 골라가면서 했죠. 국정농단범 지금 진역을 거의 뭐 수십 년 받고 감옥에 있는 그런 범죄자한테 메시지를 내달라고는 그 상당히 국회의원도 여러 차례 한 이런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총선을 꼭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그 김무성 같은 자가 이걸 어떻게 언론에 대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있으면 마음속에나 묻고 있던지 아니면 가 황교안하고 얘기할 때나 둘이 할 일이지. 이걸 언론사에 대고 떳떳하게 했다는 게 얼마나 대한민국이 썩었습니까? 흉악한 범죄자한테 메시지를 내주면 총선에 이길 수 있다. 이게 지금 박근혜 추종하는 그 태극기 모독단들이나 이게 통할 얘기지. 우리 촛불 시민이나 아니면 중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정말 화낼 겁니다. 아니 박근혜가 한 게 뭐 있다고.
박근혜가 최태민 참노릇 하면서 최순실한테 최태민의 다섯 번째 첩의 딸 최순실한테 다 허락받으면서 정치를 해온 모질이가 무슨 박근혜가 애국심이 있다고 이런 요구를 메시지 좀 내달라 그러면 이긴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에 맞는 말입니까? 우리가 정권을 촛불혁명 정부를 세운 이 현실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저는 분노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더 우스운 거는 이 민무성이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냐? 이 자한당, 이 썩을 자한당의 어떤 한 인간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자한당 공천관리위원회의 회의에서 한 공천관리위원이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무성을 광주로 차출을 해서 수도권 아닌 호남에서 돌팔매질을 당하면서 선거를 이끌게 하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같은 초록은 동색이라고 이 자한당에는 완전히 지역감정이나 이용해서 정치적 욕심이나 채우려는 이런 인간이 수두룩한가 봐요. 이 얘기 듣고 이제 김무성이 한 것 같은데 그 호남 분들 김무성이 그 호남에 출마하면은 그냥 인사 잘하고 표만 찍어주지 마세요. 욕하고 돌팔매질 하지 말고 대접 잘해야 되겠네. 이놈들이 그 영호남 지역감정 일으켜서 선거를 이끌려고 하는 이 꼼수가 드러났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이런 자한당이 이번 총선에서 얼마나 지역감정을 일으킬 건지 안 봐도 뻔합니다. 이게 김무성 혼자만 얘기한 게 아니라 자한당의 공천관리위원 한 놈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런 놈들은 욕 먹어도 싸요. 인간도 아니지 이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지역감정 일으켜서 총선 승리하자. 때려죽여도 시원찮은 이 이우연과 매국노 못지않은 인간들 내가 누군지 김무성 내가 한번 응징 취재 가겠습니다. 월요일 날이라도 김무성이 어디 있는지 알아봐 가지고 가서 야 지역감정 조장해서 영남 의석 석권하려고 그러냐 네가 인간이냐 네 애비가 친일파인데 너도 친일파 못지않은 별언 짓만 하려고 그러냐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그러냐 이렇게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김무성이 동선 파악해서 이 부분에 응징 취재 이거 서울에서라면 할 수 있는 거죠. 가서 하겠습니다. 또 박완수 자한당 사무총장도 지난 3일 당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박완수 이 사람도 이런 얘기했나 보네. 김무성 광주 차틀도 검토하고 있냐는 질문에 검토되는 안 중에 하나라고 답변했답니다. 아니 이거 미리 짜고 쳤네 이거. 김무성이 나는 무슨 자한당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뭐 사무총장 공천위원 놈들이 전부 짜고 이 지역감정을 이용해서 선거를 하자. 야 이거 이번에 우리 유권자 여러분 이 지역감정 우리 그 초등학생도 지금 이런 정치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은 학생 없을 거예요. 이거 국민을 어떻게 우습게 보길래. 박정희 시대, 또 전두환 시대, 박정희 때 지역감정 제일 많이 했죠. 그거 가지고 지금 총선을 하자. 이 기사 나도 제대로 안 봤는데 읽어보니까 아 경악할 사안이네요. 지역감정 이용해서 호남에 가서 얻어맞고 그러면 영남 사람들이 자한당 많이 찍어줄 거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자한당 공천심사위원 또 자한당 사무총장 이자들이 이런 못된 음모를 꾸며서 국민의 눈을 속이는 조작질 꼼수 선거를 하려고 한다. 이자들이 사람입니까? 그러자 이제 전남 광주 전남을 주요 지지기반으로 하는 대한신당은 이날 김정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김무성 광주 차출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정치를 회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판 정도가 아니라 저는 바로 서울의 소리는 응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대변인은 논평에서 차라리 박근혜 탄핵까지 불러온 이명박근혜 정권의 실정에 대한 석고대지와 5.18 폄훼에 대한 공식 사과 재발 방지를 앞세우는 것이 광주 시민에 대한 도리라 꼬집었다. 의자들이 이명박근혜 잘못을 사죄하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5.18 폄훼 망언 등을 사과하고 표를 좀 주십시오. 이게 도리다. 이게 도리지 않습니까? 인간이라면. 역으로 그 광주 호남 사람들을 이용해서 지역감정 조정하는 도구로 쓰려고 한다. 광주분들이 김무성이가 가서 여러분들을 그 총선 승리 도구로 쓰려고 한다. 이 얘기만 들어도 치가 떨리죠. 부산에서 육선을 내리한 김무성은 광주에 위치한 전남방직 창업주 내국로 김용주가 김무성 아버지 김용주는 일제 군용기 헌납과 징병 동료 광호의 친일 매국노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당시 아사히 신문에는 결전은 하늘이다. 보내자 비행기라는 매국노 김용주의 김용 광고가 실렸다. 민족문제연구소는 1945년 김용주가 조선 임전보국단 경상북도지부 상임이사 등으로 활동한 경상북도 영일군에서만 100만원 상당히 모금돼 100만원이면 지금 그 당시 일제 때 100만원이면 이제 1원 이렇게 썼거든요. 1원도 큰 돈 있었어요. 일제 때 1원도 큰 돈인데 1원이 지금 한 5만원도 이렇게 큰 돈인데 100원 100만원을 모아서 패전 직전까지 경상북도 도민이 총 109대 비행기를 헌납했다. 한 대도 아니고 109대나 헌납한 이런 매국노 자식이 바로 친일 매국노 자식이 김무성인데 이런 친일 매국노 자식이 떵떵거리고 대한민국에서 정치 지도자로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앞으로는 그렇게 못 얻게 하려면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해야 된다. 이래서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방송을 하는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분노가 일죠.